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제13장 12절부터 1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1세기 이후로부터 사실 구교에서 행해오던 하나의 전통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모교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죠. 예수님 행하셨던 이 세족식. 그래서 AD 694년 스페인에 있는 톨레도 회의에서는 이 세족식을 사실을 거행하고 그것을 하나의 기념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모교일을 예수님 이렇게 제자들에게 행한 것을 향하여 성모교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자들이 사실 이 세족식을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너무 신성시되고 또 이것이 너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보다는 어떤 이런 행사 위주의 모습이 되니까 이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세족식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어떤 교회는 행하기도 하고 또는 행하지 않기도 하고. 여러분, 세족식을 예수님이 행하신 이유는 성경이 얘기지만 분명한 의도를 안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앞절 13절부터 13장 1절부터 앞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2절 3절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에 들어가서 벌써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식사 바로 먹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허리를 수건으로 맸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는 또 누가복음에서도 가룟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담그고 그리고 먹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상황에서는 지금 가룟유다가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아니면 바로 나간 후에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 잘 분간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저녁 잡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하셨나, 그리고 이렇게 행하신 의도를 지금 요한복음은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는가를 우리는 좀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앉아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굉장한 새로운 그리고 혁신적인 일입니다. 행하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행위를 요한 이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포이에오 해가지고 이것은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말입니다. 구약의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나올 때 아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그 아사라고 하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말이 아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근데 예수님의 이 발 씻은 행위를
그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준 행위를 포이에오. 이거는 아사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서 제자 박식사하신 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을 발을 씻었습니다. 이게 왜 새로운 행위, 왜 창조적인 행위죠? 요한이 왜 이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 씻음을 그렇게 강조 있게 아주 중요한 단어를 써서 강조했을까? 조금 그냥 제 조금의 소견으로 이 당시에 전통적으로 보면은 여기는 주인과 종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절대로 종이 중의 위치에 올라갈 수 없고 주인은 종의 위치에 갈 수 없는 위치예요.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아무리 종이 잘해도 종은 종입니다. 절대로 종이 너무너무 잘했다고 해서 종을 주인의 위치에 올려놓는 법은 없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주와 선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게 그들의 전통이고 그들의 문화고 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종은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삶이 뭐 잘 산다 할지라도 그가 뭐 돈이 많다고 해서 그가 높아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종은 어찌 보면은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재산, 주인의 재산에 불과한 종은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거죠. 그런 종이 하는 일을 주가 했다는 겁니다. 그런 종이 하는 일을 선생이 한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전통을 파괴하는 일이고 사회 문화를 파괴하는 일이고 그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절에 우리가 보면은 베드로가 하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자 베드로가 막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야, 내가 너 발 안 씻기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표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 사람들의 위치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린 차별 없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대라는 것이 아니죠. 차별이 없다고 해서 그냥 야 너 막 아무렇게나 대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사람들이 있느니 없느니 높느니 낮느니 뭐 많이 배웠느니 안 배웠느니 어떤 그런 위치를 갖고 사람들의 가치를 매기고 때로는 그 말 속에서 하찮은 말을 하고 그죠? 좀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 그냥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내가 먼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분이 어떤 삶의 위치에 있든 그분이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대해주는 것 그게 여러분 섬김이 어찌 보면 시작일 수 있죠. 여러분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부족하다고 해서 너는 나보다 못한다고 하는 그런 표식과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너는 나보다 어리니까 너는 나보다 아직 못 배웠으니까 너 가진 게 적으니까 하는 내 언어와 내 행동과 내 삶에서 의연스럽게 표현되어진다는 거죠. 그 모든 걸 여러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의 위치로 살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시는 겁니다. 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보세요.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였으니 그래 너희 말이 옳다. 맞지 그렇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하는 거죠. 하지만
선생이 되고 주가 된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보세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다. 여기서는 씻음이라고 하는 리토라고 하는 단어는 제의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 깨끗이 씻음 받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니토, 씻다라고 하는 니토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면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행위를 가지고 행한 그 사실은 창조적인 행위로 표현하는 거죠. 전혀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 지금 하신 거예요. 세상의 관습을 타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삶의 틀 하나도 깨트리지 못해서 그렇죠. 그죠? 막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리고 내 삶에 살아온 삶의 틀 하나 깨트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나를 좀 낮추는 게 뭐가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는 그냥 낮아지는 게 최고입니다. 그냥 쫙 엎드려 있는 거예요. 폭풍이 불 때는 쫙 엎드려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리고 깨끗이 씻음. 이 니토란 그런 거예요. 제의적인 의미니까 무엇인가 신께 드리기 위해서는 깨끗이 씻어서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으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마음이 흠집이 나온다, 뭐 좀 앙금을 좀 남겨놓고 그리고 어떤 뭐 이렇게 씻어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 다 제하는 마음으로 정말 섬겨주는 마음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 가지고 주의 일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배운 것 하나 있습니다. 화내지 않기. 이거 제가 지금 행하고 있는 내 삶 속에 하나입니다. 가능하면 화내지 않기. 가능하면 짜증나는 말 하지 않기. 근데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무지 힘들어요. 무지 힘들어. 사람의 말투, 말톤 이런 것 속에 사람의 감정이 어쩜 이렇게 잘 반응하는지 모르겠어. 너무나 잘 알아. 내 감정이. 근데 그런 것을 calm down. 뭐 그럴 수 있지. 화내지 않으려고 막 애를 씁니다. 혼자 벽 보고 야! 그런다 할지라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화날 일이 없어. 화낸들 뭐 특별한 게 또 없어. 그러니 화내도 특별한 게 없고 화내도 별것 아니라고 한다면 그 화 뭐하러 냅니까? 아, 화 안 내기. 왜요? 그런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냥 나를 내가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 세상이 뭐 그렇게 다 화내고 짜증낼 일이라면 그 뭔들 못하겠어요. 그죠? 다 걸리지. 하지 말자. 한번 여러분들 삶에서도 모관한 부분이, 여러분 인생에 모관한 부분이 하나 있으면 그걸 착 잡고 아, 요거는 내가 한번 좀 깨트려보자, 내 인생에서. 이런 그런 거 한번 목표로 잠깐 한번 해보세요. 욕 안 하기, 이런 거. 행동 똑바로 하기. 제가 말씀드렸죠, 간증. 전 여러분, 고등학교 때 똑바로 걷는 법을 저는 그때나 가졌어요. 아, 이렇게 걷는 모습을 고쳐야겠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시다 교복 입고 모자 쓰고 가방 옆에 끼고 아, 좀 무슨 폼을 잡고 걸으면은 사람이 좀 쟤 뭐 좀 뭐가 있나 뭐 이렇게 보잖아요. 신발 질질 끌고 다니고. 그래서 신발 안 끌고 다니기. 신발 꾸겨 신지 않고 다니기. 전 그건 지금도 해요. 신발 뒤쪽 꾸겨 신지 않고 다니기. 그냥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런 모습이 나를 어떻게 바꾸는가.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 제가 발견했어요. 그런 아주 작은 부분들을 내가 이렇게 하면서
가니까 내 삶의 틀이, 내 삶의 생각이 조금 똑바로지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런 모습에서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조금, 여러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조금은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갖게 돼요. 인격체로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별것 아닌 것이 내 삶을,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니까. 그냥 하나 딱 잡고 그거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간 뒤에 정말 그렇게 됐나? 이제는 내가 내 삶의 틀을 바꾼 것이 내 삶의 새로운 어떤 모양이 되었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행한 그 모습을 창조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또 제 씻음, 본문에 맞서는 서로 씻어주는 이 씻음을 니토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제의적인 의미로 얼마나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성심성의껏 이웃을 대해야 되는가. 그런 모습을 여러분 단어를 통해서 보여준 우리한테. 그리고 예수님이 부탁하는 겁니다. 15절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며. 여러분 똑같아.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부분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내 삶을 바꿔갈 수 있고 틀을 여러분 새롭게 만들 수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특별 기도의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 성심성의껏, 정말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말한 선생 주 맞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려고 내가 하라고 내가 본을 보였다. 여러분 이 믿음의 모습,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임마누엘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는